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전기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 중이며 전기기사를 통해 공부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공기업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기와 실기에서는 특별히 어렵다는 문제는 없었고 처음 보는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필기의 경우는 설비 기준 영역에서 생소한 부분이 출제돼서 몇 문제 찍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맞은 게좀 많았습니다. 실기 시험은 신유형 문제라고 출제된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기출에서 파생된 문제라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요즘 실기 시험 트렌드는 암기할 것은 적고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추세인 것 같아서 평소에 단답형 계산 문제를 푸실 때 철저히 공식을 암기하시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의 수강 시에 제일 중요한 건 강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100%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출을 빨리 돌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론 내용을 많이 본다고 해도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기출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기출을 보시고 개념을 몇번더 보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수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면 기출이 가장 좋은 개념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분들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실히 모두 적어두세요.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꼭 별표를 쳐놓고 자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등장하는 개념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보충하면서 본인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특히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은 개념 문제 위주로 출제되므로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회로 이론, 제어 공학, 전자학 이학은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공부를 하시다가 공식이 나오면 일단 빈 종이에 공식을 써보고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의 단위나 명칭 등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암기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 한번더 이해도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앞두고 2주 정도 만에 몰아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오래 공부한다고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하고 기출 푸시면서 중요한 것만 모두 외우셔도 충분히 합격컷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강사분들 모두가 기출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해주신다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전기기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른 영역 강의들과는 다르게 9월 이상이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십니다. 다른 강의에 비해 시간도 길고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강의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전기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최한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첫째로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싶으시면 필기와 실기 일정을 고려하셔서 큰틀 안에서 계획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통 필기를 보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면은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필기 시험 전에 적어도 실기 단답형 정도라도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필기 끝나고 나서 학교 시험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할 시간이 3주밖에 없었어요. 필기 시험 전에 단답형은 한번 본 상태였고 일주일 동안 시퀀스랑 수변전 강의를 빠르게 수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을 2주 동안 풀었어요. 이렇게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실기 단답형 부분만이라도 필기 시험 전에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터넷 카페나 채팅방을 들어가 보면 뭐 기출을 몇 개년을 몇 회독해서 합격했다 또는 떨어졌다 등등 수험생들의 경험담들을 볼수 있는데요.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분들은 개개인의 상황도 다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 달라요. 누구는 1회독만 해도 붙고 누구는 10회독을 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출을 푸시면서 유연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3회독, 그다음에 09년도부터 04년도까지는 2회독, 04년도부터 01년도까지는 1회독 했어요. 기출을 풀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몇 번씩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기기사를 취득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나 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엔 전기기사의 벽이 굉장히 높아 보였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초장에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